자, 현일 중 스페셜 레슨 2. Think outside the box. 본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 레슨은 뭐 특별한 문법적인 거라든지 대화 파트는 없고 주로 본문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 나오는 단어 있죠? 단어들. 얘는 선생님이 얘기했던 클래스 카드에 있는 클래스 카드에 자 요걸 가지고 다 학습하셔야 된다 했습니다. 중일시사박 스페셜 레슨 2 단어 47카드 단어 카드 반드시 학습 완료한 다음에 지금 듣고 있는 동영상을 수업하기 전에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될거 얘기드립니다. 지금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먼저 하고 나서 이 동영상을 동영상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에 있는 것들 전부 다 단어들 반드시 익힘 학습 완료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문장 카드, 통문장 말하기.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Think outside the box. Here is an interesting quiz.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먼저. 뭐 connect all the dots with four straight lines 이런 식으로 connect all the dots with four straight lines 이런 식으로 한글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프린트하라고 보내준 거 있습니다. 본문 심화 학습 요것도 책상 위에 필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단어도 쭉 있고요. 뭐 여기 잠깐 여기 몇 페이지냐? 108쪽에 내용 잠깐 살펴보면 An interesting quiz 재미있는 퀴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여기에 퀴즈가 명사니까 셀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봤더니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퀴즈 하고 싶으면 A quiz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interesting이라는 형용사를 집어넣는데 이 형용사가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이 on은 얘 때문에 왔는데 on으로 소리 때문에 바뀌죠. 그래서 an interesting quiz고요. 뭐 connect all the dots, 뭐 연결하다 모든 점들을. 그 다음에 with의 세 번째 뜻이죠. 뭐뭐를 사용하여 with four straight lines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How죠. connect 해라 무엇을 all the dots 어떻게 with four straight lines 하고 그 다음에 lift 들다, your finger, 너의 손가락을 from the paper, 종이로부터. 그러니까 종이에서 손가락을 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들어 올리면 종이에서 손가락이 떨어지겠죠. 뭐, from, 뭐뭐로부터니까. 뭐 여기 with, 우리말에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떤 전치사를 사용하는지 여러분들이 익혀야 합니다. 그다음에 only inside the box of nine dots.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오직 상자 안에서란 뜻인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of nine dots는 박스를 꾸며주니까, 이렇게 아홉 개의 점들로 구성된 그 상자 안에서만, 아홉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그 상자 안에서만, only inside the box of nine do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f의 뜻이 뭐뭐의란 뜻이니까, 아홉 개의 점의 점으로 된 상자 이렇게 돼 있고요. 마찬가지 전치사 of를 쓴다는 거. 뭐 inside도 전치사고요. 그래서 the box 하면 상자인데 inside 붙이니까 안에서 상자 안에서 근데 only까지 붙이니까 오직 그 상자 안에서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think outside the box의 뜻은 뭐 상자 밖에서 생각하다인데 상자 밖에서 생각하다? 아, 고정관념을 깨다 이겁니다. 고정관념을 깨다. 원래 뜻은 고정관념을 깨다라는 뜻인데, 이거 좀더 우리말스럽게 생각하면 창의적으로 생각하다기 때문에, 그래서 think outside the box는 뭐하고 또 같은 뜻이 되는 거냐 하면, think creatively 하고 같은 뜻인 겁니다. Think creatively 하고 think outside the box 하고 같은 뜻이 된다. Creatively는 부사로서 형용사 creative 창의적인이라는 형용사에다가 형용사에 ly 붙여서
부사 어찌 생각하다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찌 생각하다, 창의적으로 생각하다, think creatively, think outside the box 같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check out이라는 단어 앞에서 했어요. check out이 확인해 보다인데 얘가 우리가 배웠던 이어 동사입니다. 이어 동사. 이어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뭐 예를 들어서 뭐그 스케줄을 확인해 보다 할 때는 check the schedule out 해도 되고 check out the schedule 해도 됩니다. 얘가 암만 길어봤자 안 했을 때는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된다고 했죠. 하지만 얘를 암만 길어봤자 해서 뭐 is이라든지 또 이 검색 this도 결과를 마찬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this처럼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에 check it out 그것을 확인해보다 check it out, check this out 해서 this의 위치, 위치가 중요합니다. 녀석의 위치. check out this 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some examples of thinking outside the box. 그래서 요게 두 가지 뜻 중에서 뭐뭐 하는 것이니까, 경산북도 5분의 10형식 기준 뭐뭐 하는 것이니까, 창의적으로 생각하다를 ing 붙여서 생각하는 것 만들었고요. of 붙여서 뭐뭐의,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의 몇 가지 예시들, 이런 뜻이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말스럽게 하지 말고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창의적으로 생각하다 think outside the box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거 thinking outside the box 그래서 some examples of thinking outside에서 전치사 of도 중요하고요 전치사 뒤에 뭐뭐 하다가 아니고 뭐뭐 하는 것이란 전치사 뒤에 명사라는 게 전치사 뒤에는 어떤 것이 와야 된다는 얘기고 생각하다를 생각하는 것 만들어 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use an umbrella 뭐또 어려운 것도 다니죠. 우산을 사용하다. 그다음에 요거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만들어 주려고 이번엔 전치사 on을 썼죠. 그래서 비 오는 날, a rainy day인데 비 오는 날에 하려니까 언제로 무엇 비 오는 날 언제 on a rainy day 전치사 on 쓰는 거고요 무슨 무슨 날에 할때 on 쓴다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close a wet umbrella 막 젖은 우산을 접다 어려운 뜻 아니고요 look at 봐라 이러고 있네 보다 이러고 있네요 your clothes and the floor 너의 옷과 바닥을 자, 그 다음에 because of the rain water가 나오네요. 그래서 빗물 때문에인데요. 여기서는 because 하고 because of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떨 때 because를 쓰고 어떨 때 because of를 쓰는지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둘다 우리말 뜻은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때문에. 그런데 because of 먼저 하면 because of는 전치사 덩어리라 했어 전치사 전치사 뒤에 계속 어떤 것만 오고 있습니다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의 그러니까 전치사란 녀석의 녀석은 because of은 전치사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는 그냥 어떤 것만 올수 있어요 너 때문에 because of you 여기도 the rain water 암만 길어봤자 할수 있죠 이시죠 그것 때문에 because of it 그 빗물 때문에 이러고 있고요. 자, because는 그에 비해서 다른 점이 뭐냐? 뒤에 반드시 누가다가 와줘야 돼요. because 뒤에는 누가다가 와서 이 다자를 떼버리고 뭐 나는 배가 고프다. I am hungry. 앞에 because 붙으면 because I am hungry 하면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because 보고는 접속사라고 선생님이 여러분들 초등 때부터 얘기했어요. 그래서 because 뒤에는 누가다가 오고요. because of 뒤에는 그냥 명사만 온다. 명사만 온다 그러면 여러분 잘 몰라요. 암만 길어봤자 뭐 인칭 대명사로 바꿔 쓸수 있는 거. 인칭 대명사는 여러분도 배웠잖아. 여기는 전치사 되니까 목적격 써서 뭐나 때문에 because of me, 너 때문에 because of you, 그녀 때문에 because of her. 이렇게 암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것만 올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close 닫힌다 differently 어찌씨 왔죠. different 하면 다른인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다른 닫힌답니까? 다르게 닫힌답니까? 다르게죠. 그래서 여기에 부사형태에 어찌씨가 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different 오면 안 된다는 거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keep the rainwater inside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요거 문장의 구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keep A 해놓고 where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inside의 뜻이 안에란 뜻이니까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where 맞죠? 어디에? 그래서 keep 어떤 것한 다음에 장소를 where에 대한 대답이 오면 A를 어디다가 붙잡아 두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keep the rainwater inside니까 붙잡아 둔다. 무엇을 빗물을 어디에다가 안에다가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빗물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잡아둔다라는 표현인 거죠. Keep the rainwater. Rainwater keep 해둡니다. 어디다가? Inside에다가. 그 다음에 make a pool of water. 오케이. 그래서 물의 웅덩이, 물웅덩이죠. 물웅덩이. pool of water를 알아두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전치사 of가 또 들어갔습니다. 뭐뭐의, 물의 웅덩이, 물웅덩이. a pool of water. 자, 그 다음에 how nice and clean it is. 감탄문이라면서 배웠죠. 오케이. 그 다음에 between tall buildings. between 전치사 또 나왔네요. 높은 건물들 사이에 라는 뜻이죠. 전치사가 이루고 있는 덩어리인데요. 전치사가 이루고 있는 덩어리가 하는 역할은 무슨 시가 되거나 어떤 시가 되거나 또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서 부사가 됐다 했죠. 형용사 역할하고 전치사 뒤에 명사가 이렇게 만 길어봤자 되니까 명사라고 볼수 있죠. Between them, 그것들 사이에, 그것들 뭐, 높은 건물들. 자, 전치사의 특징은 뒤에 명사가 온다는 거고, 하는 일은 무엇을, 무엇이나 누구를, 어떤 또는 어찌시로 만들어준다. 뭐, 여기다가, the wind 이런 거 한번 붙여볼까? 앞에다가, the wind, between tall buildings. 이렇게 하면 어찌시네요. 그래서, 건물, 높은 건물들 사이의 바람. 높은 건물들 사이에 부는 바람. 이렇게 하면 요게 요 역할하는 거고, 앞에 있는 이름씨. 그러니까 어떤, 것 만들고 전치사가 만드는 어떤 시는 항상 길어지기 때문에 뒤로 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걸 또 부사로서 쓰는 거 똑같은 between tall buildings를 뭐 이걸로 써볼게요. 방금 전에는 the wind between tall buildings는 형용사로 쓴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써볼까? the wind is blowing 뒤에다 붙여보자. 더 윈드 이즈 블로잉 비트윈 타워 빌딩스 이렇게 하면 바람이 블로우 하면 불단데 부는 중이다 그죠? 바람이 불고 있는 중이에요. 어디에서 높은 건물들 사이에서 이렇게 쓰인 건 웨어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디에 바람이 불고 있니? 높은 건물들 사이에 이렇게 사용된 비트윈 타워 빌딩스는 부사로서 사용된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전치사 덩어리는 형용사나 부사, 어떤이나 어찌시가 될수 있다라고 이미 수업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break windows and turn over cars. 오케이. 그래서 뭐 창문을 깨뜨리고 그리고 차를 뒤집는다인데요. 여기에 turn over, 이것도 이어 동사입니다, 이거. 이어 동사. 내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cars의 위치가 turn over cars처럼 해도 되지만 turn cars over 해도 된다는 건데 cars는 앞만 길어봤자 목적격 them이죠. them으로 바꿨을 때는 turn them over밖에 안 된다는 거. 오케이. 앞만 길어봤자 안 했을 때는 뒤에 가도 되고 사이에 있어도 되지만 앞만 길어봤자 했을 때는 turn them over 하고 다리 사이에 낑가 놔야만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이어동사 turn over입니다. turn over 이어동사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문제 되냐? 어순을 조심해야 되는 거. 단어를 놓는 순서가 turn cars over가 되느냐? turn cars over 되죠. turn over cars도 되죠. 하지만 them으로 바꿨을 때는 turn them over밖에 안 된다는 거. 이어 동사니까 늘 어순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 문법이 따라다니고요. 그 다음에 use the strong wind creatively 사용한다 무엇을 강한 바람을 어찌 사용한다 창의적으로가 또 나오고 있죠. 여기 이 자리에 creative가 있으면 당연히 안 됩니다. 얘가 하는 일이 어찌 하다 어찌 사용한다 창의적으로 사용한다를 만들어야 되니까 뒤로 가고요.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중요하니까 얘보다는 먼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용한다. 뭘 사용하는데? 강한 바람을 어떻게 사용하는데? 창의적으로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방법을 얘기하는 부사고요. 어찌시. 그다음에 the building on the right. 여기 전치사 덩어리가 어떤 시 하고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건물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죠. 그다음에 use the wind to make energy. 자,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사용한다. 오케이. 여기 바람을 사용한다라는 말이 나왔고 to 뒤에 동사 나왔으니까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총네 가지 뜻이 될수 있는데 바람을 사용한다. 에너지 만드는 거, 에너지 만들기 위하여, 에너지 만들기 위한, 에너지 만들어서 중에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하여 바람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문장을 만들어 보자. They use the wind. 그들이 바람을 사용합니다. To make energy 하기 위하여. 자, 뭐뭐 하기 위하여 일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예를 보고는 to 부정사에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지 않고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y do they use the wind? 왜 그들은 바람을 사용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에너지를 만들려고 만들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낸다. 두 번째 뜻일 때 뭐뭐 하기 위하여일 때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에 부사처럼 사용된 왜 부사적이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 where, how, why 부사적 용법의 부정사 이 부분 중요하고요. 에너지를 만들려고 바람을 사용한다. 왜 에너지 만들려고? 그 다음에 cause serious problems가 보이네요. cause의 뜻은 어떤 일이 발생하게 만들다 하니까 일으키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일으키다, 유발시키다라고 합니다. 유발시키다, 뭐 발생시키다 다 같은 뜻이죠. 발생시키다, 심각한 문제들을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cause serious problem. serious란 단어도, cause란 단어도 알아두세요. 동사로서 cause는 일으키다, serious는 심각한. 그다음에 thanks to. 자, thanks to의 뜻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thanks to 단어할 때 나오고요. 누구누구 덕분에란 뜻입니다. 뭐 누구누구 덕분인데 creative thinking이 뒤에 보이네요. 자, 그동안 creatively를 봤어. creatively. 아까 전에 뭐 think outside the box 할때 think creatively 했고 여기에 creatively라는 부사가 와야 되는 이유는 어찌하다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찌 생각하다, 창의적으로 생각하다, 어떻게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부사죠. 하지만 여기엔 creative가 올 수밖에 없어. 여기에 thinking이 ing 붙여서 하는 두 가지 뜻 중에서 생각하는 것이라는 뭐다? 동명사란 말이야. 그럼 명사, 자, 다시 말하면 것, 다른 말로 또 이름시죠. 것을 꾸며주는 건 어찌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어떤 생각? 어떤 생각? 창의적인 생각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가 필요하다? 이 자리에 형용사가 필요하니까 이 자리에는 ly가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번 시험 문제 분명히 이 자리에 부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냐, 형용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냐라는 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think creative냐, think creatively냐. 당연히 creatively 하게 생각해야 될거 아니에요. 생각하다를, 어찌하다를 만들어야 되지만, 여기엔 creatively thinking 하면 안 되겠죠. 창의적이게 생각은 아니잖아. 창의적으로 생각이 아니고, 창의적인 어떤 생각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는 creatively가 오면 안 돼요. 제발, 이해 좀 하세요. 이해를 조금. 많이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어떤 생각 덕분에 창의적인 생각 덕분이니까 어떤 시절이고요. 그다음에 bring the umbrella, a lot of energy. 자, 이거는 문장의 구조가 뭐냐? 이 문장 bring the building a lot of energy의 구조는 bring A, B라고 합니다. bring A, B는 비슷한 표현이 give A, B로서 무슨 뜻이냐? A에게 B를 가져다 주다. 뭐, give 하면 주다 있죠. 그러니까, bring the building a lot of energy는 누구에게? 자, A 자리에 있는 명사. 특징은 둘다 명사라는 겁니다. 둘다 명사인데, 주로
얘는 whom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해석이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하고요. B 자리에 있는 녀석은 주로 what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무엇을이라고 해서 A에게 B를 주다, 가져다 주다. 그러니까 건물에게 많은 에너지를 가져다 주다는 뜻이죠. 건물 A에게 B를 bring the building a lot of energy. 그다음에 여기 a lot of 뒤에 에너지는 셀수 없으니까 얘는 much죠, much. bring the building much energy.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 뭐 특별히 어렵지 않네요. have a difficult problem. difficult는 어려운이라는 형용사죠. 뭐 hard로 바꿔 써도 되고요. 반대말은 easy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AB 구조가 보이네요. give, 하다시 나온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 누구에게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wonderful answers. 그래서 구조가 give AB의 구조고, you에게 wonderful answers를, 너에게 아주 멋진 대답들을 준다. 그래서 요런 구조가 이번 레슨에 나올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뭐, think outside the box. 그대로 해석하면 상자 밖에서 생각하던데, 같은 뜻은 뭐다? think 한다, 어찌 think 한다, creatively 하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re are some examples. 이거 여러 개네요. 여기 here는 하는 일이 there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there are some examples 하면 몇 가지 예들이 있다란 뜻인데, there 대신에 here를 쓰면 여기에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여기에 there가 있을 땐 선생님이 there의 두 가지 뜻 거기에 그다음에 아무 뜻 없는 것 중에서 be 동사랑 같이 쓴 there는 아무 뜻 없이 그냥 be 동사의 뜻이 있다라고 한다 했죠. 근데 there 대신에 here를 쓰면 여기에 있다란 얘기하는데 are is가 아니고 are니까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몇 가지의 뭐의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의죠. 여기도 ing 꼭 해야 된다. 생각하다라는 형태로 돼 있으면 안 되겠죠. think가 있으면 안 되고요. 선생님, 생각하다를 생각하는 거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to think도 되지 않습니까? 전치사 뒤에는 to 부정사의 명사용법은 쓸수 없다니까. ing 붙여서 쓰는 두 번째 동명사 써야 된다니까. check out 이어 동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check this out 어순밖에 안 되지만 뭐, 그 스케줄을 확인해 봐라 이럴 때는 check the schedule out도 되고 check out the schedule도 된다 했습니다. 이어 동사. 이어 동사라고만 말해도 그걸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because of 뒤에는 암만 길어봤자 어떤 것밖에 안 된다 했어. 누가 다가오면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누가 뭐 하기 때문에 할 때는 그냥 because 쓴다고 설명했죠. Your clothes get wet. 네 옷이 젖는다. Because of it. 그것 때문에. 그거 뭐? Rainwater 때문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my clothes get wet because of? 이렇게 묻겠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y do my clothes get wet? 이렇게 묻겠죠. Why do my clothes get wet? 왜 젖어요? Because of the rainwater. 빗물 때문에. 그다음에 this way는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you don't get wet. 너는 젖지 않는다. 어떻게 젖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 어떤 길게 설명한 방법을 줄여서 표현한 거기 때문에, this way에 밑줄 꺼놓고, 만약에 시험 문제에 this way에 밑줄 꺼놓고, 이거를 설명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쓰면, 해석하라는 문제가 아니죠. 진짜 문제, 시험 문제 나왔다. This way에 밑줄 꺼놓고, 이거를 바르게 설명한 걸 고르세요. 했는데, 그 답을 이런 식으로를 선택하거나, 그걸 쓰거나 하면 안 되겠고요. 앞에 설명한 거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피자를 여기는 뭐, 젖지 않는다 했으니까. 뭐, 우산이, 그 우산은 거꾸로 접힙니다. 그래서, 뭐, 빗물을 안쪽에 keep the rainwater inside. keep the rainwater inside. 빗물을 안에다가 붙들어 둡니다. 이런 식으로 너는 젖지 않습니다. 했으면, 이런 식으로라는 설명은, 그 우산이 밖으로 접히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접히기 때문에 빗물을 안쪽에다가
가둬두게 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젖지 않게 된다. 이런 식으로 this way를 이해하셔야죠. 그다음에 thanks to가 전치사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because of처럼 것 오고요. 어떤 것 때문에 할때 씁니다. 여기 보면 thanks to 뒤에 creative thinking 있고, creative thinking의 뜻이 창의적인 생각이니까 암만 길어봤자 it이죠. thanks to it 그것 덕분에 그거 뭐 그것 뭐 creative thinking. 그리고 여기 creatively 오면 안 되는 거 얘기했어. 얘가 명사니까 것이니까 여기는 어떤을 와야지 어찌가 오면 안 되겠죠. 어찌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당연한 얘긴데 학생들이 여기 creatively 있으면 헷갈려 한다니까 바보 아닙니까? 어떤 생각 덕분에 창의적인 생각 덕분에. 오케이, 그래서 그것이 데려다 준다. 여기에 bring AB가 또 나오겠죠. 그것이 가져다 준다. 누구에게? Buildings에게. 무엇을? 누구누구에게? A 자리 끊어읽기. Whom. 주로 Whom에 대한 대답이 오는데, 여기 특이하게 사물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 what이 왔죠. 무엇을? 많은 에너지를. 그다음에 turnover. 이거 이어 동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어 동사. 그래서 strong wind 대신 왔어. The strong wind, 강한 바람이 can break windows. And 여기 생략된 말이 it can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겠죠. 여기에 turn 말고 뭐 turns라든지 turned라든지 뭐 to turn, turning, 뭐 to 붙인 거, ing 붙인 거싹다안 됩니다. 동사 원형. 그러니까 it can 다음에 첫 번째 동사가 나왔죠. 첫 번째 동사를 Verb 1이기 때문에 V1이라 그러고요. It can 뒤에 두 번째 동사 and로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강한 바람 대신 왔는데 it은 강한 바람이 이것도 할수 있고 이것도 할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이라서 it can break and it can turn 이런 식으로 turn의 형태 turn밖에 안 되고요. 조동사 뒤엔 동사의 원형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강한 바람이 창문도 깨뜨릴 수 있고 자동차도 뒤집어 버릴 수 있단데 턴오버가 이어 동사니까 cars의 위치는 여기도 상관없는데 them 했을 때는 turn them over밖에 안 된다. 이어 동사.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해야 될 to 부정사의 부사제공법에 대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법 파트입니다.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보면 to 뒤에 동사가 온단 말입니다. to do 또는 to be 같은 경우겠죠. to 뒤에 동사의 원형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꾸 to do라고 하는 겁니다. 뭐 to goes 이런 거안 된다는 얘기고요. to went 이딴 거다안 된다는 얘기예요. to go 이런 식으로 쓰는 거. 그 다음에 뭐 to is 이런 거안 된다는 얘기고 to are 이런 거안 된다는 얘기고 to be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to 뒤에 명사가 와서 전치사가 아니고 to 뒤에 동사가 와서 만들어진 어떤 의미의 덩어리를 to 부정사라고 하는데 얘가 지금 why에 대한 대답이 된다 이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말 자세히 보세요. 예, 그 펜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바람을 이용한다. 그래서 그 펜이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영어로는 저 펜들 이렇게 돼 있어요. 저 펜들. 그래서 those 대시 저한 멀리 있는 거 하나일 때 대신데 이게 여러 개 되면 those라고 했죠. 저것들 이런 뜻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또는 저란 뜻도 있고요. those fans가 암만 길어봤자 they니까 do 들어있는 형태 쓰면 되겠죠. those fans 누가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람 하면 되니까 the wind 쓰면 되겠죠. Those fans use the wind. 그 다음에 이 부분이 to 부정사의 부사제공법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들다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에너지를 만들다라는 표현에 조금 변화를 줘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하여 라는 뜻이 될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에너지 만들다가 make energy죠. 그럼 여기다가 to를 붙여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하여라고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y do those fans use the wind라고 물어보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뭐 여기 나와있지 Those fans use the wind to make energy 나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에너지를 이 부분만 딱 들고 와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뜻이야 하면 에너지 만드는 것이라고 사용되면 명사적이라고 이미 배웠고요. 왜냐하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암만 길어봤자 이시되니까 이슬 보고 명사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뜻, 에너지를 만들기 위하여, 뭐 위하여라고 해석해도 되고 뭐뭐 하려고 에너지를 만들려고 이렇게 해석되는 거뭐 뭐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다저 팬들이 바람을 이용하는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의도. 그래서 이거 why에 대한 대답이고 이때 부사적용법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적용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여기 또 있습니다. 나는 자전거를 사다가 아니고 사기 위해 무엇을 미래 시제네요. 나는 저축할 거야. I will sav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는 save 할 거야. 무엇을 money. I'll save money. 그 다음에 자전거 사다는 buy a bike 하면 되겠죠. buy a bike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to를 붙여서 자전거 사는 것도 될수 있었지만 자전거를 사기 위하여라는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I'll save 누가다 이건 뭐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둔 거고 이거는 양념식 will인 거죠. 미래 시제 표현하고 있고요. 나는 저금할 것이다. what에 대한 대답 money를 그다음에 to buy a bike 자전거를 사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뭐 자전거 사는 것도 될수 있고 사기 위하여, 사기 위한 뭐 그다음에 또 사서 이런 뜻이 될수 있는데 여기엔 이 뜻이고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설명 부분 보겠습니다. 오케이. to 부정사 행동의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거를 의도라고 바꿔서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는 놈들이 있더냐면 목적어랑 헷갈려하는 친구가 있어. 이거 목적이 아니고 의도라고 할게요. 그래서 목적어는 명사적용법 할때 명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 할수 있는 역할 세 가지 할때 나왔던 겁니다. 주어 역할하면 무슨 무슨 어라 했죠 내가. 주어, 보어, 목적어 이거는 명사적용법이고요. 그래서 목적이란 말 대신에 의도라고 하겠습니다. 투부정사 행동을 어떤 행동하는 의도를 설명할 때 우리말 해석할 때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전부 다 똑같은 뜻이에요. 한글로 다르게 써 있다고 해서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라고 해석되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설명, 새로운 설명 하나 나옵니다. 자, 선생님이 to 부정사는 네 가지 뜻이 된다고 얘기했죠. 그 중에서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설명입니다.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일 때는 in order to를 쓸 수가 없지만 뭐뭐 하기 위하여란 뜻일 때만 in order를 to 부정사 앞에 또는 so as를 to do 앞에다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두 문장 전부 다 자, 에너지를 만들기 위하여 바람을 이용한다니까 얘만 이 투부정사의 명사적용 1번 뜻, 3번 뜻, 4번 뜻이 안 되지만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만 여기다가 in order to make energy, so as to energy 여기도 마찬가지 in order to buy a bike 또는 so as to buy a bike를 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무슨 얘기하는 거냐? 이 뜻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4번 뜻에 대한 설명. 자, 그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은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의도 표현 이외에도 다른 뜻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쓰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쓰임이 있기 때문에 뜻이 정해지지 않은 어떤 말이다라는 뜻으로 투부정사라고 한다 했어요. 그래서 나타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뜻이 여러 가지 쓰임이 있다는 얘기는 해석이 다양하게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to 부정사가 갖고 있는 뜻은 여러분들 한 8가지 정도. 8가지 정도 뜻을 배운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문장 속에 상황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문장 속에 to 부정사가 들어가 있을 때총 8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인지 해석을 정확하게 할줄 알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의도를 얘기하고 있죠. 의도. 의도일 경우에 뭐뭐 하기 위하여 또는 뭐뭐 하려고. 자, 밑에 예문 보겠습니다. 우리말. 나는
과학자가 되기 위해 왜라는 질문이죠.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하고 있죠. 그럼 나는 뭐 시제는 미래일 거고, 그 다음에 계획이라기보다는 어떤 의지니까 계획이 아니죠. 그래서 계획이면 be going to 쓸 텐데, 의지니까 will 써서 I will study hard 하면 되겠죠. I will study hard. I will study hard. 나는 공부할 거야.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한 토막 차지하죠. 어떻게? 열심히. 그 다음에 in order to be a scientist. 그러니까 be a scientist 하면 과학자가 되던데,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의도를 얘기하죠. 내가 무슨 의도로 열심히 공부할 거다? To be a scientist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in order 또는 so as를 쓸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만 가능하다 있어요.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만. 자,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부사용법. 지금 요거는 설명한 거고요, 집중적으로. 그 다음에 부사용법, 또 다른 용법이 있다 이겁니다. 자, 네 번째 뜻이죠. 뭐뭐해서 뭐뭐하게 되어서. 자, 그럼 예문 보겠습니다. 나는 누가 다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내가 기쁜데 왜 기쁘다? 너를 봐서 기쁘대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I'm glad 하죠. I'm glad to see you. 너를 보다인데 너를 봐서. 자, 얘가 부사적용법인 이유는 왜 부사적용법이냐? Why are you glad? 왜 기뻐? 애가 막 기뻐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분명히 Why are you glad?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뭐 glad의 뜻은 happy 또는 pleased. 기뻐하는 이란 뜻입니다. Why are you happy? Why are you glad? 라고 물어봤더니 to see you 해서 너를 봐서. 자, 이 감정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감정을 나타내는 말들이 내가 어떤 감정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나타내는 말들이 전부 형용사인 경우죠. 형용사. glad. 어떤 시니까 앞에 비동사 붙였잖아. 기쁜. 그래서 여기 내가 기쁘다 해놓고 왜 기쁜지 얘기하고 있어. 왜 기쁘다? Why are you glad to see you? 해서. 그래서 요것도 뭐뭐해서 뭐 나는 뭐뭐 나는 엄마한테 맞아서 슬프다 이런 것들 전부 다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제목법이고. 자, 요 다음에 요거 할게요. 요거 형용사 수식 해놓고 뭐뭐 하기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사실은 요거하고 요거하고 똑같은 문법입니다. 왜 똑같은 문법이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예문은 뭐이 책은 읽기 쉽다 하고 있는데요. This book is easy. 이 책이 쉽다라고 일단 얘기했어. 근데 뭐 하기에 읽기에 쉽대요. 뭐 쓰기 쉬운 것도 아니고 먹기 쉬운 것도 아니고 책을 먹을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읽기 쉽다. 잘 읽힌다. 쉽게 쉽게 읽힌다. 뭐 내용이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읽기 쉽네 합니다. 자, 선생님이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문법이라고 했는데 한번 구조를 잘 보세요. 요런 거 하나 있고 뒤에 to do가 왔고, 여기도 보면 요런 거 하나 있고 뒤에 to do가 왔어. 근데 여기 glad하고 easy가 혹시 어떤 공통점이 보이지 않나요? 어떤 공통점이 보입니까? 둘다 바로 그렇죠. 둘다 어떤 시죠. 자, 그래서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거나 형용사 수식한다는 얘기나, 자, 형용사 수식이라고 써놓으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형용사가 어떤 시잖아. 근데 지금 to 부정사에 무슨 용법 하고 있어? 부사용법 한다 했죠. 부사용법을 부사를 선생님 자꾸 뭐라 그래? 어찌시라 그러잖아. 그러면서 선생님이 옛날에 부사, 형용사 부사라는 거 그래머 타파할 때, 자, 부사가 하는 일이 몇 가지 있다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부사가 하는 일은 첫 번째, 일단 질문, 여섯 가지 질문, 아니,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부사를 판별할 수 있고, 그랬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하는 역할이라면서 뭐 만든다, 어찌, 하다 만들 수도 있고, 또, 어찌, 어떤도 만들 수 있다 했고, 그 다음에 또, 어찌, 어찌도 만들 수 있다 했죠.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나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꾸며주는 역할,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설명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보니까 glad도 형용사고 easy도 형용사잖아. 그러니까 둘 다, 이거 둘다뭐 만들고 있다? 부사적 용법으로서 to do가 부사적 용법으로서 어찌시적 용법으로서 앞에 있는 어떤 시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둘다 어찌 어떠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나는 어찌 어떻다? 난널 봐서 기쁘다고 그러고 있고, 이 책은 어찌 어떻다? 읽기 쉽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얘가 읽기 때문에 다자가 붙는 거죠.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읽기 쉬운 책이다 이 말이죠. 읽기 쉬운 책이다.
어찌 어떤 책이라고? 읽기 쉬운 책. 나는 어찌 어떤 상태라고? 너 봐서 기쁜 상태라고. 나너 봐서 기쁘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형용사 수식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어려워하니까 투부정사가 모두 할수 있다. 이걸 보고 어찌 어떤 하는 요일을 보고 어찌 어떤 어찌 어떤 만드는 거고 얘도 사실 어찌 어떤 높아서 기쁜 읽기 쉬운 둘다 어찌 어떤 만들고 있는 부사적용법의 투부정사입니다. 어찌 시제용법의 부사적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판단의 근거라는 부분을 설명해 볼게요. 자, 판단 근거 봅시다. 그는 그렇게 말하다니 정말 어리석구나. 됐습니까? 자, 그러면 누가 다를 붙여줘야 되니까 He is very foolish 하고 있네요. 그는 정말 어리석다라고 했어. He is very foolish 해놓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아 멍청해 이랬어. 아이 저 새끼 멍청? 뭐 열나 멍청하네 이랬어. 그러면 다른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야, 쟤는 왜 멍청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아, 저 새끼 저거. 어떤 애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좀 좋지 않긴 한데, 뭐, A하고 B하고 대화하는데, 얘가 얘를 쳐다보고, 아, he's very foolish 얘기했어. 그럼 얘가, why is he very foolish라고 묻겠죠. 그랬더니 내가, to say so. 그런 얘기를 하다니, 이러고 있어. 이게 판단의 근거라고 써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이것도 또, 자, 여기도 보세요. foolish의 뜻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그는 어찌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해서 멍청한 사람. 이것도 사실은 요거, 사실 요렇게 셋이 똑같아요, 셋이. 전부 다 결국은 앞에 무슨 시가 보이고, foolish, 어떤 멍청한, glad, 어떤 기쁜, easy, 어떤 쉬운 해서 이거 감정의 원인이라고 되게 어렵게 써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상태의 감정이 됐대 왜 to see you 해서 이 책이 easy한 책이 돼왜 to read 하기 어찌 어떤 책이라서 읽기 쉬운 책이라서 그는 엄청 멍청하대 왜 전부 왜죠 전부 왜 to say so 그딴 소리 해서 그러니까 1 더하기 뭐 얘가 1 더하기 1은 100만이다 라고 얘기했나 봐 그러니까 얘가 쳐다보면서 He's very foolish to say so. 1 더하기 1이 100만이라고 말을 하다니 왜라고 물었더니 주고 1 더하기 1은 방 100만이라고 말해서 멍청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전부 다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glad foolish is 전부 다 어떤 씨입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이게 무슨 씨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영어 문법을 공부할 때. 어떤 단어가 무슨 씨인지를 파악하고 있는 건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뭐 형용사, 뭐 명사, 동사, 부사 이러면 어려워하니까 전부 다 하다시, 어떠시, 어찌시, 그다음에 앞제비시, 전치사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첫 번째 문법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문법입니다. 자, 수여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에 대한 설명이냐? 아까 전에 저 앞에 선생님이 Bring the buildings a lot of energy 설명한 적 있고 그 다음에 give you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wonderful answers 이런 거 설명한 적 있어. 자 일단 이 말부터 설명하면 수여 동사 학교에서 뭐상 같은 거 누구한테 줄때뭐 타의 모범이 되어 뭐 김개똥이에게 이 상을 수여합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자, 그러니까 수여하다는 게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아니고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뭐뭐 해주다란 뜻을 가진 애들 그런 뜻을 표현할 수 있는 동사들을 모아놓고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 자, 상자 머릿속에 상자 하나 들고 오세요. 머릿속에 상자 하나 딱 들고 와서 여기다가 상자 속에 들어있는 물건이 신발인지, 옷인지, 뭐, 티셔츠인지 하려고 밖에다 써놓겠죠. 여기 밖에다 뭐라고 써놓는다? 수여 동사라고 머릿속에 상자를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이 속에 집어넣을 녀석이 일단 두 녀석 보이죠. A에게 B를 주다, give가 되니까. 그 다음에 A에게 B를 가져다 주다, bring 된다. Bring. A에게 B를 가져다 주다.
이런 뜻이니까. 이외에도 뭐가 가능하냐? 뭐 A에게 B를 보여주다. 뭐겠어요? A에게 B를 보여주다. 뭐또 보다 있다는 거 생각하고 있으면 스스로 딱밥 좀 날리시고요. A에게 B를 보여주다. Show the show. Show AB 하면 A에게 B를 보여주다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A에게 B를 가르쳐주다. A에게 B를 가르쳐주다. Teach AB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A에게 B를 보내주다 하면 되겠네. A에게 B를 보내주다. 뭐겠어요? Send AB겠죠. A에게 B를 보내주다. 그 다음에 얘들은 이제 한 묶음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놓고 좀 이따 설명할 거기 때문에 얘들. 그 다음에 이제 A에게 B를 사주다. A에게 B를 사주면 돈이 좀 들겠네. 그치? 그러면 A 받는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사줄 수 있겠네. 그 다음에 A에게 B를 만들어주다. A에게 B를 만들어주다는 뭐겠어요? Make AB겠죠. A에게 B를 만들어주려면 받는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받는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만들어줄 수 있겠네. 그 다음에 또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해주다 중에서 이런 것도 있겠네. Cook. A에게 B를 요리해주다. 그쵸? A에게 B를 요리해 주려면 받는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네. 그 다음에 A에게 B를 그려주다. Paint AB 하면 되겠네. A에게 B를 그려주려면 받는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네.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뭐뭐하다라는 표현으로 이것도 있겠네. A에게 B를 물어보다. 자, 근데 에스크의 뜻을 제발 물어보다란 뜻으로만 물어보다란 뜻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무슨 뜻도 있다? 요청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요청하다. 그러니까 에스크 AB 하면 A에게 B를 물어보다란 뜻도 되고요. A에게 B를 요청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뭐 A에게 B를 요구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어쨌든 에스크의 뜻이 있든 말고도 있다. 근데 얘도 A에게 B를 물어보다가 되니까 이런 애들 머릿속에 수여동사랑 박스 안에 차곡차곡 있어야 됩니다. 자, 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뭐 어려운 말처럼 보이는데 간접 목적어는 일단 우리말 해석으로는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되고 주로 whom에 대한 대답입니다. 받는 사람, 수여되는 물건을 받는 사람이 보통 이 자리에 온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는 우리말 해석은 무엇무엇을, 무엇뭐를, 을을. 목적어 주로 이거 붙는 거 알죠? 목적어들 우리말 해석하면 다 이거 붙죠. 목적어, 을을이라고 해석되고 주로 주어지는 물건이기 때문에 what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수여동사의 구조를 뭐 give를 대표로 해서 말씀드리면 give 뒤에 목적격의 whom이 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물건 what에 대한 대답. 그래서 구조가 give A에게 B를 주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설명할 것들 보겠습니다. 우리말 잘라 보겠습니다. 창의적인 사고는 당신에게 훌륭한 답을 줄수 있다 했는데, 누가? 창의적인 사고가 누구누구에게 보이죠. 그 다음에 무엇무엇을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 whom에 대한 대답이고요. 여기에 what에 대한 대답 이렇게 있고요. 줄수 있다. 줄수 있다니까 양념씨 얘 냄새가 나죠. 그래서 어떤 씨 와야 되겠죠? 크리에이티블리입니까? 크리에이티브입니까? 조심하라 했죠. 얘가 곧 사고는 교통사고 할때 사고가 아니고 생각이란 뜻이에요. 생각하기. 생각하는 것.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하기는 줄수 있다. Can give 하면 되겠네요. 이거 안만 길어봤자 is니까. It can give you wonderful answer zoo라고 옆에 써 있겠죠, 뭐. 그렇습니까? 그래서 creative 어떤 시 써야 된다 했죠. 얜 동명사고 생각하다가 생각하는 것이니까 생각 사고라고 하면 되겠고.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is고요. Creative thinking can give. 그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 보이죠. 이게 간접 목적어라고 한단 말이에요. 뭐 IO라고 간단하게 쓰기도 합니다. Indirect Object라고 해서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는 DO라고도 합니다. Direct Object. Direct가 직접적인, Indirect가 간접적인이라는 뜻이에요. Object는 목적어를 영어에서 Object라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 Whom에 대한 대답이 있고요. 너에게 줄수 있다. 무엇을 Wonderful Answers.
이렇게 되고요. 좀 이따 설명하지만 얘를 뒤로 보낼 수 있어. 자, 얘를 보고 간접 목적어라 했어. 간접적이야. 근데 얘는 직접 목적어라 했어. 직접적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직접 목적어가 동사 바로 뒤로 가고 싶어 해, 일로.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냐면 creative thinking can give wonderful answers. 창의적인 생각이 줄수 있다. 아주 멋진 대답들을 이렇게 원래 하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럼 얘가 뒤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give 같은 경우에는 뭘 사용한다? to you 하면서 뒤로 가는 거예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수요 동사를 이렇게 세 묶음으로 했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give a b는 give b to a로 바꿔 쓸수 있고 bring a b 같은 경우에도 a에게 b를 갖다 주던데 b를 갖다 준다라는 식으로 bring b 한 다음에 to a 여기 있는 애들 전부 to를 쓰는 거야. to 여기는 for를 쓰는 거고요. ask는 of를 쓴다라고 좀 이따 알려줄 거예요. 뒤로 간접 목적어를 뒤로 보낼 때 of를 써야 된다라는 거 얘기할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요 형태, 누구누구 AB의 형태 그대로 놔두는 거. 제시카는 나에게 영화포를 가져다 주었다. 시제는 과거죠. 그래서 제시카 brought 하겠네요. 제시카 brought 한 다음에 whom이 와야 된다 했죠.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되는 부분이 와야 된다 했고 그게 A라 했습니다. 나에게. 그 다음에 무엇무엇을, 무엇뭐를이라고 해석되는 거 what에 대한 대답 주로 주어지는 물건, 받는 사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래서 제시카 brought me a movie ticket. 자, 이제 설명 부분 갑니다. 사형식 문장은 뭐 이렇게 써 있으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I gave 하면 주어 동사 누가 다 썼죠. 시제 과거 I gave 해놓고 받는 사람 그녀에게 할까요? I gave her. 그 다음에 뭐 주어지는 물건 선물할까요? A gift. 이렇게 해서 누가 다 내가 줬다. Whom 누구에게 간접 목적어. Her 그녀에게. What 무엇을 A gift. 난 그녀에게 한 가지 선물을 줬어요. 이런 형태로 자 사형식이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형식은 자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다룰 거지만 일단은 동사의 목적어가 두 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형식 문장은 동사의 목적어가 전치사의 도움 없이 두 개인 경우. 여기 전치사 하나도 없잖아요. 전치사 하나도 없죠. to나 for나 of 같은 거 지금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사형식은 동사의 목적어가 두 개인 동사. 그래서 목적어 두개 가질 수 있는 동사들한테 이름을 수여 동사라고 붙인 거야. 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뭐뭐 하다, 뭐뭐 해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어가 두개 갖고 있는 게 특징이다. 이때 사형식에 사용되는 동사들을 보고 따로 모아놓고 뭐라고 부른다? 수여동사라고 하고, 우리말 해석은 A에게 B를 뭐 보여주다, 만들어주다, 사주다, 갖다주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자, 모든 동사가 수여동사가 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공부하다라는 동사 볼까요? 공부하다. 공부하다는 수여동사가 될수 없어. 왜냐하면 얘는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이란 말을 붙이기 되게 어색해. 뭐 그녀에게 수학을 공부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영어로 스터디죠. 스터디 같은 녀석은 수여동사 박스 안에 들어있질 못해. 왜냐하면 누구누구의 무엇무엇을 공부하다는 표현은 없으니까. 하지만 주다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주다 같은 경우에 영어로 give인데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준다라는 표현이 되죠. 보여주다도 마찬가지. 보다 말고 보여주다 show. 이런 애들은 누구누구에게라는 목적어와 무엇무엇을 이라는 목적어 두 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수여동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걸 보고 목적어가 두 개라고 해서 사형식이라고 해요. 자, 우리말 보면 케이트는 whom이 보이죠. 무엇을이 보이죠. 그래서 시제가 과거니까 케이트 bought Tom a cup of coffee. 커피 못 세니까 했죠. 케이트 봤다, 사줬다, 누가 다 했고, 사줬다네.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사줬다가 되겠네. 누구누구에게가 여기 있어야 되고요. A cup of coffee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거 거꾸로 하면 되게 이상한 표현이 됩니다. 만약에 이 녀석 둘의 위치를 헷갈렸어. 그렇죠? 그래서 케이트 bought a cup of coffee. 탐 이랬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얘가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해야 되는 자리고, 얘는 무엇무엇을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자리니까, 케이트가 사줬다, 커피에게 탐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두 개의 위치가 바뀌면 안 돼. 됐습니까? 그런데, 좀 이따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 그때는 여기 앞에다가 전치사를 적절한 걸 써주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얘가 직접 목적어라 했으니까 사실은 동사 뒤에 직접 붙어 있길 원하고, 이 뒤에 전치사를 쓰는 형태를 더 좋아하게 되고,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동사는 목적어를 한 개만 갖고 있기 때문에 삼형식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선생님, 얘는 목적어 있잖아요. 나중에 여기 for 쓴다는 거 알려줄 건데, 탐은 전치사의 목적어로 바뀌었기 때문에 동사는 결국 목적어를 한 개만 가지게 됐고, 동사의 목적어가 하나인 걸 보고, 요거 이거보다 한 단계 아래 형식인 삼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이제 나옵니다. 사형식 문장을 삼형식 that, 즉 자, 직접 목적을 했으니까 what에 대한 대답. 내가 주었다. 아까 했던 거. 내가 그녀에게 선물 줬다는 거. I gave her a gift였죠. I gave whom her what a gift. 이렇게 하면 사형식인데 똑같은 표현을 내가 주었다. I gave. 한 다음에 무엇무엇을이라고 얘기하는 물건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이름도 직접 목적어니까 동사 뒤에 직접 붙고 싶어. 그러면 이 자리에 a gift가 오겠죠. 그러면 give 같은 경우에는 give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 사용되는 종류가 총 여기 미리 보면 세 가지가 있어. to를 쓰는 경우, for를 쓰는 경우, of를 쓰는 경우 총세 가지가 있는데 give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 to를 써서 to her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얘가 없으면, 얘가 만약에 없다. 그럼 어떤 뜻이 돼버리냐? 선물에게 그녀를 줬다라는 사형식이 돼버리고 이 의미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to를 써줘야 되겠죠. I gave. 내가 줬어. What? What이 먼저 나와. 직접 먼저, 목적어 먼저 나왔네. 그럼 전치사 써야 되겠네. give는 to 쓴다 그랬지? to her. 이런 식으로 바꿔 쓸수 있고. 자, 그래서 이때 전치사는 동사에 따라서 to, for, of를 쓰는데 이게 시험 문제에 무지하게 나온다 이겁니다. 어떤 동사가 to를 써야 하며, 어떤 동사가 for를 써야 하며, 어떤 동사가 of를 써야 되는지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 시험 문제 내는 사람들이 give는 to를 써야 하는데 엉뚱하게 for나 of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외워야 되는데, 자, 너 같으면 to 쓰는 거다 외우겠니? for 쓰는 거다 외우겠니? 당연히 for 쓰는 거 외우고 나머지는 to라고 생각하면 되고 딱 하나 주의해야 될 거. of 쓰는 건 고맙게 하나밖에 없네. ask는 of를 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for 쓰는 거 먼저 외우면 나머지는 to가 된다 했으니까 자, for를 쓰는 경우를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자, 우리가 전치사 for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for의 뜻은 뭐 뒤에 숫자 시간 단위가 나오면 뭐뭐 동안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for의 가장 중요한 뜻은 무엇무엇을 위하여란 뜻이 가장 중요한 뜻이죠. 갖고 있는 뜻 중에. 자, for의 뜻이 뭐뭐를 위하여고 그에 반해 to, 전치사의 to, to 부정사의 to 말고 전치사의 to는 누구누구에게란 뜻을 갖고 있죠. to school, 학교로, 뭐뭐에게, 뭐뭐로 이런 식으로 해석하죠. 그러니까 얘는 방향을 나타내는 to 부정사고 얘는 왜 너를 위해 초콜릿 샀어? 그러면 왜 샀냐고 하겠죠. 그러니까 for의 뜻이 뭐뭐를 위하니까 얘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전치사입니다. 이거는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전치사고요. 어디로? to school. 얘는 왜? for you. 널 위해 이랬어. 자, 그러니까 to와 for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특히 뭐뭐를 위하여란 뜻이야. 그럼 여기 제일 먼저 보면 for를 쓰는 게 by가 있대. 그러면 뭐 I 시제 과거에서 I bought her a gift 하자. 이번에는 준게 아니고 사줬대. 나는 사줬, 난 사줬다. 누구에게? whom 그녀에게 what 선물을. 자, 근데 내가 그녀에게 선물을 사주려 그러면 뭐가 들어? 돈 들잖아, 돈. 돈이 들면 받는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사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순서 바꾸면 어떻게 된다? I bought a gift. 나돈 들여서 선물 샀어. 왜 그렇게 비싼 돈을 들였니? 그녀를 위하여 선물을 샀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for가 쓰인단 말입니다. make. 마찬가지입니다. make의 뜻이 만들잖아. 만들잖아. 그럼 make AB 하면 A에게 B를 만들어주다라는 뜻인데
자, 누구한테 뭘 만들어 주려 그러면 돈도 들고 정성도 들겠죠. 그럼 받는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뭐 그녀에게 뭐 만들어 줬다 그럴까? 뭐 내가 그녀에게 뭐 멋진 반지를 하나 만들어 줬다 치자. 그럼 my I made a ring. 오, 반지를 만들어 줬어. 와우, 돈 엄청 들었겠네. 정성도 엄청 들었겠네. 그러니까 for her가 됐단 말입니다. 만들어 주려면 뭐가 드니까? 정성 드니까. 사주려면 돈 드니까. 받는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얘들 force입니다. 자, 그 다음에 get하고 bring하고 비교할 건데요. 자, get의 뜻이 참 많은데요. 뭐,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가 된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뭐, get 뒤에 어떤 what에 대한 대답이 오면 이게 무엇을, 그러니까 무엇을 받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근데 get이 지금 사형식으로 쓰였을 때, 다시 말해서 get의 뜻이 수여 동사로 쓰였을 때에 대한 얘기겠죠. 그러면 get 뒤에 whom 오고 what이 오면 get의 뜻이 뭐가 되냐면 무엇 a에게 b를 갖다 주다라는 뜻이 됩니다. 갖다 주다. 근데 bring a b 이렇게 수여 동사의 형식으로 쓰면 a에게 b를 갖다 주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자, 이거 둘다 갖다 주던데 얘는 왜 for를 쓰고 얘는 왜 to를 써야 되냐? 형식을 바꿀 때 얘는 b를 갖다 준다. 얘는 for a 써야 되고 그다음에 b를 갖다 준다. bring b to a를 써야 되는데 이 갖다 주는 느낌이 좀 달라. bring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건, 뭐 가까이에 있던 물건, 주어 입장에서 내 근처에 있던 물건을 A에게 갖다 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별로 힘이 안 들어. 근데 이거의 느낌은 어떠냐면 저 멀리 있는 걸 일부러 거기까지 가서 B를 위해서 갖다 준다. 그런 뜻. 멀리 있는 걸 갖다 준단 말이야. 멀리 있는 거. 멀리 있는 어떤 B를 여기다 써야 되네. 멀리 있음. 얘는 근처에 있음. 그럼 멀리 있는 거 갖다 주려고 그러면 힘들잖아. 거기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갖다 주는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get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get은 for를 쓰고 bring은 to를 씁니다. 선생님 진짜 그래요? 선생님 지어낸 얘기야. 얘가 for 쓴걸 외우기 위해서. 얘가 to 쓴다는 걸 외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 find 볼까요? find가 수여 동사로 쓴다는 얘기는 find 뒤에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find 해준다라는 뜻으로 쓰이면 그럼 find의 뜻이 수여 동사로 쓰이면 a에게 b를 찾아주다라는 뜻이겠죠. 네, cook a b 하면 무슨 뜻이겠다? a에게 b를 요리해주다고요. choose의 뜻이 선택하다 고르다라는 뜻인 거 알죠? 그러면 choose A, B 수여동사의 의미로 쓰면 A에게 B를 골라주다겠죠. A에게 B를 골라주려고 그러면 엄청 고민해야 될거 아니야. 아, 뭐가 이 사람한테 좋을까? 저 어울릴까? 고민해야 되니까 이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니까 얘를 바꿀 때 choose what? B를 골라준다. 누구를 위해? For A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럼 나머진 다 투야. 됐습니까? 자, give A, B. A에 B를 주는 거야. 휙 던져준대. 오다 주웠다 하면서 휙 던져주는 거죠. 별로 힘도 안 들어요, 그냥. 그래서 얘를 바꿀 때 give B, B를 갖다 준다. to A 쓰고. bring도 마찬가지. 자, land의 뜻은 빌려주다니까. land A, B 하면 A에게 B를 빌려주다인데, B를 빌려준다. A에게 what이 먼저 오면, 받는 사람 앞에 to를 써야 된다고요. send 아까 얘기했죠. show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자 말하다라는 동사가 참 많은데 그 중에서 speak도 있고 say도 있고 talk도 있고 tell도 있고 이런데 그 중에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말해주다라고 쓸수 있는 건 tell밖에 없어. 그래서 tell me the truth 이런 표현이 있죠. tell 말해달래요. 명령문이니까 말해라. whom, me, what. The truth 이런 식으로 쓰죠. 나에게 진실을 말해주세요. 이런 뜻이죠. 누구에게 나에게 간접 목적어니까 에게 무엇을 진실을 말해라. Tell me the truth. 근데 얘를 순서를 바꾸면 말해라. Tell 뭘 말할까요? The truth 진실을 말해라. 누구에게 to me 한다 이겁니다. To를 써야 된다. 자, teach 가르쳐 주는 거 선생님 지금 가르쳐 주잖아. 가르쳐 주는 거 그렇죠? 힘들어요. 정성 들어요. 사실은 힘도 들고 정성도 들지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우리 영어 선생님 보니까 가르치는 거 하나도 안 힘들어 보이더라.
그래서 for를 안 쓰고 to를 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pass. pass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지금 수요동사의 뜻으로 쓰이면 pass A, B고요. pass 다음에 whom이 오고 what이 오면 A에게 B를 전달해주다 라는 뜻입니다. 이 뜻이 모르면 전해주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전해주다. 수요동사로 쓰이면. 그러면 이것도 pass B, B를 전해주다 to A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pay, pay A, B 하면 pay의 뜻을 알 텐데 수요동사의 뜻은 A에게 B를 지불하다라는 뜻이겠죠. A에게 B를 지불하다. 이게 돈을 내다. 돈이나 어떤 뭔가를 누구누구에게 지불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불하는 것도 주는 거니까. pay의 뜻하네. give의 뜻도 숨어 있으니까 수요동사 누구누구 A에게 B를 지불하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여러분도 이거 보고, 선생님, 여기에 명사가 왜 있어요? 손이 여기 왜 있어요? 이러는데. 얘가 물론 손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전해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전해주다. 그러니까 hand AB 하면 A에게 B를 건네주다. 전해주다. 건네주다. 됐습니까? 근데 이것도 B를 건네준다. hand B. 한 다음에, A를 뒤로 보내고 싶으면 to A 한단 말입니다. to를 쓰는 애들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John gave 한 다음에 whom이 보여. 민지 a flower. 그러니까 지금 이건 사형식 목적어가 첫 번째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주었다야. 근데 얘가 직접 목적어라는 이름답게 동사 뒤에 직접 붙었어. 그래서 John gave. John이 줬어. What a flower. 그럼 받는 사람 앞에 give니까 여기에 for도 아니고 of도 아니고 to를 써야 된단 말이야. give는 to 써야 되는구나. 이걸 외워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들 여기 있는 것들 구분해서. 근데 he bought 그가 사줬어. 사줄라 그러면 그녀를 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돈도 썼겠죠. 그녀에게 빨간색 펜을. 그럼 he bought 그가 샀다. whom이 아니고 이제 what이 나왔죠. 그러는 순간 삼형식이구나라는 거. 직접 목적어가 직접 붙어 있네. 그러면 전치사 써야 되는데. 사줄라 그러면 그녀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니까 for, to도 아니고 of도 아니고 of, for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I asked 내가 물어봤어 whom 누구에게 him 무엇을 한 가지 궁금한 점을 한 가지 질문을 그에게 물어봤다. 그러니까 에게를 그에게 질문을 물어봤다니까 사형식이죠 지금은. 근데 I asked 내가 물어봤어 what이 왔어 무엇을 물어봤는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을 뒤로 가니까 얘는 of를 써야 된다. ask만 of를 씁니다. 나중에 몇 가지 더 배우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중 1, 2 때까지는 ask가 of를 쓴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스페셜 레슨 2에 대화 파트 중에 일단 중요한 아니 대화 파트가 아니고 단어 파트 중에 중요한 부분들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문법 부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동영상에 이제 뭐할 예정이고, 본문 들어갈 예정이고, 이제 진짜 클래스 카드에 있는 스페셜 레슨 2의 본문 문장 세트, 통문장 말하기 연습되어 있어야 되겠죠. 지금까지 했는 것은 단어, 그리고 문법, 복습 확실히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